정치유신의 제도적 기틀을 다질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월 27일로 공고되었습니다. 정부는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선거는 돈 안 쓰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거는 너무도 소란스럽고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융파와 단결은커녕 지역감정, 혈연감정 등으로 민족 분열의 위험성마저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이 후보자는 고무신, 술과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현상마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투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신과 술과 돈이 대신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 안 쓰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바람직한 유신국회를 이룩하고 민족의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의 유신과업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신라 천년에 찬란한 문화가 아로새겨진 기흥조 불국사가 3년에 걸친 복원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불국사는 지난 3년 전까지만 해도 5개 법당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무열전, 비로전, 좌경루, 관음전 등을 복원하고 90칸이 넘는 회랑까지 만들어 옛 신라시대의 면모를 되살렸는데 이번 복원공사는 민족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습니다. 보다 잘 살기 위한 새마을 운동은 이제 전 국토를 작업장화하고 일손의 생산화와 농민의 기술자화를 위해 각 부에서는 새마을 운동 촉진대회가 열려 소득 증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라북도의 새마을 운동 도민 촉진대회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새마을 운동 촉진과 증산 추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또 강원도 새마을 촉진대회가 열린 현장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영농을 통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려 잘 살아보겠다는 이 새마을 운동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보다 활발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제5회 백곰기쟁탈 전국 남녀 빙상대회 휘겨부 경기가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서울 은석국민학교가 종합우승을 거둠으로써 5년 연거푸 해권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준우승한 리라국민학교가 3위는 한양국민학교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쌀의 증산에 못지않게 쌀을 아끼고 분식과 혼식을 즐겨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낭비는 억만장자도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쌀을 해프게 쓰고 낭비를 하면은 증산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고 맙니다. 쌀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쌀밥만 먹는 습관을 개선해서 보리쌀과 잡곡을 섞어 먹고 하루 한 끼씩 분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리쌀 혼식과 밀가루 분식을 계속하면 쌀에서 부족되는 영양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영양의 불균형에서 오는 갖가지 건강장애를 방지해 줍니다. 보리쌀과 밀가루가 영양면에서 쌀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또 상차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밥을 담아서 남기는 것보다는 먹을 만큼 알맞게 담아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 한 끼씩 분식을 이행하면은 1년 동안 1,000만 섬의 쌀이 절약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400억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분식과 혼식으로 쌀을 아끼고 건강을 도와야겠습니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배성룡 특파원의 보도. 지난 연말 월남의 디우 대통령이 비둘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시찰한 디우 대통령은 한국군의 용맹성을 높이 평가하고 비둘기 장병들의 믿음직한 건설 지원에 뜨거운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68년 고요한 새아침. 새해 새아침을 맞은 파월 장병들은 7시를 기해 조국을 향해 세배를 올렸습니다. 사국탑. 이 탑이 가리키는 방향 구천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빛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 세배를 마친 장병들은 고향의 맛이 담긴 떡국을 먹으면서 보람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